조계종 제19교구본사 구례화엄사가 지난 2일 각황전에서 리산당 도광, 도천당 도천대종사 합동추모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화엄문도회 종일스님의 행장소개로 시작된 법회는 조계종 원로의원 명선스님의 헌다와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 김순호 구례군수의 헌화로 이어졌습니다. 화엄문도회 소속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은 성보 박물관으로 이동해 스님들의 사진과 유품들을 관람하며 추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광 스님은 부산 범어사에서 동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화엄사 중흥과 불교 정화운동에 힘쓰다 지난 1984년 세수 63세, 범납 47세로 입적했습니다. 조계종 원로의원과 화엄사 조실을 지낸 도천 스님은 지난 2011년 충남 금산 대둔산 태고사에서 범납 73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